안녕. 뉴스 상대라는 곳에서 지금 음색 축제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관심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 함께하고 있다는 거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좀 2차 대회에 오실 사람들께 우리가 좀 이 자리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원대회 제목이 한반도 평화와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입니다. 한반도의 통일과 그리고 세계 평화가 있으려면 포용과 양심의 자유로움과는 굉장히 두꺼운 법이 없어지지 않고서는 절대 통일도 이 땅에 평화도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그래서 국가보안법에 저항하기 위해서 표정 집회장을 한 청년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집회를 집회 신고서를 내고 이 자리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좀 약간 불편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창호 청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좀 나와서 발언을 할 것 같은데요. 멀리서 서천에서 왔습니다. 우리 남창호 학생이 그래도 좀 경력이 좀 화려합니다.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학생위원장, 저희가 사무처 나갈 때 당 학생위원장 했고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는 그 2학년 때 동아리연합회 회장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저희 딸이, 둘째 딸이 이제 기타를 이제 배우려고 남창호 학생한테 매번 노래패에 갔었는데, 2학년 때 어쨌든 어려운 학생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당일 동아리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홀로 이제 동아리를 지켰던 남창호 학생의 기억이 좀 떠오르는데, 어쨌든 그래서 민주정부 활동했던 선배들은 남창호 학생과 짠한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두 아이를 양손에 얹고 들쳐오고 지금 서천에서부터 어저께 상경했습니다. 우리 차은정 공주대학교 전 동아리연합회 회장을 모시고 우리 남창호 학생에게 대단한 이야기 한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은정 우리 선배를 10점 박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충남 서천에서 온 거 맞고요. 두 아이를 데리고 온 것도 맞고. 어제 상경만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차은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99년도에 대학을 들어갔고요. 2002년도에 동아리연합회장을 해서 당시 학생운동을 했던 또는 학생이 활동을 했던 어마무시한 그 학생들이 다 국가보안법 사범으로 들려서 들어가야 될 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와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우리 학생들이 아니라 학생운동을 했던 청년을 잡아간다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힌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남창호 군 구속 사유를 보면 앞에서 쭉 얘기했지만 각종 노동자 농민 투쟁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 한미 FTA 반대 집회, 뭐 노동자 무슨 현대 아산 노동, 뭐 자동차 노동자들 집회 이런 데 막 참여를 했었는데, 사실 그것이 지역에서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학생이었다면 참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집회였는데, 그런 집회를 참가했다는 것이 종북 활동으로 표현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집회를 주최했던 사람들,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 모두 다 죄다 종북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노동자 농민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다 종북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정말 국가보안법 사범으로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잡아가야 될 대한민국 국민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남창호 군 구속사회를 보면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이 책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이거 아무래도 이번에 서점에서 다시 뜨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저절로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임승수 씨라는 분이 그 책을 참 집필하고 지금 서점에서 버젓이 합법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그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대학에서도 그 강연을 하는 교재로 강사가 활용을 하고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강연을 그 하는 사람 또 들었던 사람 모두 다 또 잡아가야 될 판입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지금 15년 아닙니까? 2015년에 청년 활동가를 잡아간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
하면 사람들 마음이 많이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마치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스워서 정말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아 내가 아직도 이런 시대에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그 특정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식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내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과거의 주어 경력들을 보고 판단을 하기도 하지만 현재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어떤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무엇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 남창우 군을 보면 과거에도 물론 열심히 활동해왔지만 현재 그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남창우 군을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입니다. 남창우 군이 묵비단식 투쟁을 9일 했습니다. 9일 동안 말하지 않고 먹지 않는 건 쉽지 않아 보이지만 쉬워 보이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렇게 투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투쟁을 했던 남창우 군이 이 자리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석방 초고서를 저희가 제출할 때 그래도 혹시 남창우 군은 얼굴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자리에 없어서 정말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그만큼 남창우 군이 견결하게 투쟁했기 때문에 그를 이 자리에 내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정권의 나쁜 모습, 암담한 현실을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그 7살 된 딸아이하고 4살 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우리 딸과 아들이 이 다음에 자라서 살아갈 세상을 그려보면 자리에 가만히 임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내 자식들이 우리 창욱은처럼 열심히 투쟁하다 잡혀가서 묵비 단식한다고 한다.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박수! 네. 우리 민족과 민중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만큼 자랑스러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우리 창우를 생각하면서 그 창우의 이름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창우야 한번 시원하게 날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창우야! 네, 제가 마지막으로 구호를 하나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제가 국가보고 철폐하라 하면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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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번 같이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견결한 청년 활동가 남창우를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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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민주 반민생 반통일정권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퇴진하라 감사합니다. 주제. 네, 뭐 할 얘기 없다고 하는데 재미는 제가 농선장에서 나온 것 같아요. 사회 그냥 하셨으면 될 텐데. 네, 그 5시에 또 행사가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바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주민주단체협의회 정선영 대표를 모시고 남청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같은 동거인이었습니다. 동거인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또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남창우 후배님 덕분에 이 서울 한복판에서 마이크를 다 잡아봅니다. 우리 남창우 학생이 공주 지역에서 벌써 나이가 서른이라고 합니다. 2000년 중반에 공주대학교 들어와서 저도 공주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같이 만나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 군대를 못 가겠다고,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는 군대를 가면 안 되겠다고 하는 청년이 드러내는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창우 군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공주사대에서 공주사대 선배로서 80년 초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강의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80년 초 전두환 정권 시절 사실 고문 속에서 그리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 그러면 차라리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잘못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잘못했다고 하고 빌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죄는 없는데 그러나 죄가 있다고 죄인 취급하고 고문하고 이러한 속에서 정말 양심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양심의 문제, 사상의 자유의 문제 심각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몇십 년 지나서 남창호 군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인권 후진국임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창호 군 국가보안법 위반 양심적 병역 기피에 맞서 9일간 묵비단식으로 경결하게 싸워주었습니다. 여기 함께 모이신 모든 선후배님들 원로 선배님들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창호 군이 앞으로도 열심히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남창호 군이 열심히 싸워주려고 하는 그 길에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상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권도 방해를 하고 이 폴리스 라인 자체도 손대지 말라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막는 게 답안사가 아니잖아요. 집회는 신고제이지 허가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일이 이렇게 앞서서 뭐 제재하고 막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남창우 라는 분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억울한 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다, 밖에서는 지금 불교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응원할게. 좀 더 좋은 고민 많이 할 수 있고 빨리 봤으면 좋겠다. 도대체 어떻게 참여야 너가 문제라는 건 다들 모르니까 어쨌든 좀 당당하게 화이팅하고 잘 지내길 바래. 지키고 있는 양심으로 가야 될 길을 그대로 지키고 가시면 우리가 뒤에서 큰 힘이 돼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예, 큰 박수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예, 광주에서 잠깐 요거 뭐 1초뿐이 안 되니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보, 깨어보, 절차로! 깨어보, 절차로! 방금 저거는 지금 그 광주대학교 민주동문회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가족하고 광주 가면서 그래도 마음이 아프니까 마지막 영상을 좀 해준 것 같습니다. 이제 은하제가 끝나고 우리 창호를 잡은 박근혜를 잡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서 표현과 양심을 짓밟은 이 땅의 조건을 우리는 그대로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진행되고 있고요. 저기 남창우 코리아랜드 남창우의 묵비 단식 수사투쟁 9일째 많은 지금 집회가 끝나고 행진이 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경찰이 지금 통행권도 막고 있습니다. 폴리스 라인으로요. 원래는 이제 블랙스완이라는 밴드가 노래를 좀 하면서 저희 동지 중에 김창건 씨 사우라비라는 분이 또 구속이 되어 계시고요. 또 함께하던 동지 중에 김현승 씨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사우라비 형님 같으신 경우는 2년형을 맞아서 지금 11개월째 서울구치소에 있고 김현승 씨는 아직 재판이 한창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구치소에 다 들어가신 이유는 뭐 특수공무집행 방해 내 명예훼손이 내 허위사실 유포 내 라고 법적으로는 떠들고 있지만 결론은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아주 정의롭고 아주 상식적인 구호를 외치고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려 했기 때문에 정권 차원에서 그분들의 자유를 억압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모여서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외친다고 해서 퇴진하겠느냐 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서울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울대를 다 들어가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남정이라는 분이 2014년 1월 1일날 돌아가셨습니다. 2013년 12월 31일날 서울역 고가에서 박근혜 사퇴를 외치며 자신의 몸을 붙이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도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박근혜 퇴진을 목표를 목표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나를 지렛대 삼아서 모든 국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길 바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또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따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되든 안 되든 모든 여론들은 시민들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금 정권에 잡혀있는 저 사짜 언론들이 퍼뜨리는 이 여론들이 실체가 아니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대한민국의 여론은 시민이 주인인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맞죠? 그런 의미에서 그만 좀 드시고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박근혜는 태진이 상식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집회 후 행진이 있고요. 지금은 아까에 이어서 오늘은 오늘의 금난로는 바로 광화문이다. 광주 민주항쟁 계승, 정신 계승과 박근혜 정권 퇴진 촉구 집회를 하겠습니다. 계승 및 박근혜 정권 퇴진 촉구 집회를 바로 이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5월 16일 오늘은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박정희 정권의 군사 쿠데타로 정권이 찬탈된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는 박정희 정권이 키운 박정희를 그대로 이어받은 전두환 정권이 군사 쿠데타로 광주 시민 2천여 명이 넘는 광주 시민을 학살하며 권력을 찬탈한 바로 그날입니다.